오늘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전체가 가정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모든 가정에 하나의 경종을 울리시면서 경고의 말씀과 함께 동시에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곧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우상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갈대아 우르는 대단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줄이 풍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엔 넉넉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맑은 시냇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을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같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가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시작이란 뜻입니다. 복의 원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항상 모든 곳에 복을 주시는데 천한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따라갔던 사람이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떠날 때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식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부인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 간 그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가난하고 계속해서 쫓기고 쫓겨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게 장막이 하나 없습니다. 내겐 주택도 하나 없이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동거하기에 벅찰 만큼 많은 재물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이들은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롯은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이 옆에 같이만 있어도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무슨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던 이 롯 같은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던 그에게 창세기 1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벅찰 만큼 많은 재물이 쏟아질 때 이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소돔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소돔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돔을 바라보는 이 롯은 이 소돔에는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황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불심판을 내려서 다 태워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 모습은 에덴 동산같이 대단히 화려한 곳이었고 이곳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은 단적으로 나타나는 대단한 성적 타락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훗날에 롯이 이 소돔으로 가서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그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소돔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심판 내리시기 전에 두 천사를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이때 롯이 두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하게 되었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성경 강좌기를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물은 노수하고 이 롯의 집을 애워쌌던 소돔 사람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은 노수란 말이 없습니다. 물은 노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수란 말은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들이 전부가 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하필이면 남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이 말의 원의 뜻은 남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끌어내라고 말할 때에 롯이 밖으로 나와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서는 아무 상관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네가 우리 법관이냐 하면서 밀쳐냅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두 남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롯의 집의 문을 여는 순간 그들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극심한 성 타락이 소돔성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 타락이 있었느냐면 훗날에 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천사의 도움으로 이 롯의 가정이 빠져나올 때에 이 롯은 두 딸과 함께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두 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해서 후손으로 이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자고 말합니다. 이 두 딸이 동시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딸에게서는 암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둘째 딸에게는 모압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 딸은 장성한 처녀들입니다. 이 처녀 때는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처녀가 나오면서 어떤 자신의 몸을 갖고는 어떤 치장하기 위한 액세서리나 어떤 소지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극심한 술 타락을 한 성적인 문란. 어느 정도로 문란했습니까?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는 근친 상간의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의 윤리나 도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곳으로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도 합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제가 살겠다고 고백했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한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은 회복의 시간, 첫 시간은 아버지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처음에는 이 갈대아 우르에 젖어 살던 그런 세상 육의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제는 가나안 땅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 내가 약속의 땅이 있어야지 했는 그 결심은
점점 재물이 불어나고 가정의 어림이 사라질 때에 이 사람은 점점 시선을 세상 밖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 되시며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에 혹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형편이 좀 나아질 때 내게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람이 신앙생활의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고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질 때입니다.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주님만 바라보던 그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소돔을 바라보는 롯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선택은 온 가정을 불행한 길로 몰아넣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이 아버지라는 자리는 대단히 막중하고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이 가정은 롯의 가정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아버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남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가정의 조금의 형편이 나아지고 사업이 직장이 안정이 될 때에 점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화려한 곳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이고 음주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육신을 즐기기에는 소돔 같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소돔 같은 세상은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소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엄청난 문란은 이 시대, 그리고 온갖 쾌락과 향락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를 유혹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남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한 사람의 잘못된 가정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갔습니까? 딸이 가져고 한 적 없습니다. 아내가 가져고 한 적도 없습니다. 롯 이 가정이 선택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그리고 이 가정은 자녀들을 불행한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롯의 딸들을 탓하기 전에 바로 롯 아버지의 잘못을 우리는 탓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딸들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진 재물, 소돔 가서는 다 잃어버립니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물도 잃어버렸고 가정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천사의 도움으로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온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정의 올바른 선택은 이 가나안 땅에,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이 가정을 행복을 지켜주시고 온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따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따분한 곳이며 사방을 돌아봐도 삭막한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은 삭막합니다. 세상 문화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육신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고달프기만 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온갖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일날 나오셔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그리고 예배 봉사로 온갖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곳을 택해서 갔던 롯은 불행한 길로 접어들었지만 반면에 아브라함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곳을 찾아갔던, 소돔을 찾아가는, 향락을 찾아가는, 쾌락을 쫓아가는, 육체 길을 걸어가는 이 롯이 떠난 후에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 발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막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무슨 저한테 축복의 땅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롯은 보이는 것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막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막이 바로 저 중동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땅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파도가도 끝없이 나오는 무진장한 석유 매장이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록 내 신앙생활이 삭막한 사막 같은 곳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그가 모든 자손들로 인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선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여러분이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이라는 이름을 의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왜 롯이 그곳을 택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롯의 이름 속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롯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따라하시겠습니까? 가리워졌다. 가려졌다. 무엇이 가려졌습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왜 가려졌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향락의 도시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가려질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 눈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안이 열렸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밤듯이 이 모래사막 같은 내 환경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 가정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가정 믿음을 지키는 약속의 땅이 내 가정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에 전혀 보이지 않던 놀라운 축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땅 속에 모래바닥 속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듯이 내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감춰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습을 쫓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옛 생활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 롯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 그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 밖에 살던 세상에 머물러 있던 내 모습, 이제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 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그 준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을 기웃거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가정 물질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세상길을 향하고 가는 그 모습 속에 롯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나는 과거의 내 모습, 옛 모습은, 육신의 모습은, 세상 모습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것은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 지도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고 말하냐면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이 여리고성이 세워졌었는데 지금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수많은 돌들이
기초석이 8m 정도 되는 돌들이 이 사막에서 어디로 어떻게 옮겨왔는지, 이곳이 어디에서 이 돌들을 생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역사 속에는, 고대 시대에는 기중기가 없습니다. 크레인이 없습니다. 중장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수백 개의 돌들이 머릿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녀의 여리고성, 물질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군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문제고 네가 할 일은 아니야. 내가 너 가정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텐데 단 한 가지 신을 벗어. 이 신발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직전까지 신고 왔던 신발입니다. 육의 신발입니다. 이거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12개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불러내실 때에, 그를 사명자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실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잠시 전까지만 해도 12개리 소, 한 개리는 소 두 마리를 말합니다. 12개리 소는 24마리 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시 전까지도 농부 일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받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는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밭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롯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주셨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는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곳을 이탈해서 향락의 도시로 찾아가는 롯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6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쟁기는 무슨 말입니까? 일꾼에게 지어진 도구를 말합니다. 너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셨는데, 사명자 삼으셨는데, 직분자 삼았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세상 과거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못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우리 옛사람, 내 과거의 모습이, 세상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때때로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세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계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한 가정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남편 되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좀 따분하고 세상 모습 문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가정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면 주여
제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오늘 이런 우리 사랑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신 우리 집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약속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한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가장 이 시대 멋있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